오늘은 목포시 해안로에 위치한 서해안 최대 수산시장인 목포종합수산시장을 찾아왔습니다. 1908년 동명동 어시장으로 시작하여 2005년 목포종합수산시장으로 현대화 사업을 마치고 홍어, 젓갈, 건어물 등 수산물만 판매하는 시장으로 목포의 대표적인 관광지인데요. 요즘 이곳이 MBC 나 혼자 산다 방송 촬영에 소개되어 더욱 활기가 넘친다고 하니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이런 거 이거 미나 사갖고 갔어요. 박나래가 요거 사갔어요? 네. 삭힌 건 아닌가요? 삭힌 거 아니에요. 안 삭혔는데 물이 너무 잘 빠진 것 같아요. 색깔이. 식당에 들어가서 더 잘 신경 써갖고 썼는데. 목포 한정식집에서 밑반찬 홍어 하나도 아무거나 쓰지 않고 이렇게 좋은 걸로 최상급으로만 이렇게 물 빠진 놈으로 쓴다고 합니다. 목포에서 음식 하나하나도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모, 아, 요거 세 개 사갔구나, 박나래가. 그것만 나가. 박나래가 사간 거. 그거 나 혼자 산다 방송 보고 목포로 휴가 온다는 사람 좀 있대요. 많이 있어요. 박나래 씨 목포 경제에 또 활성화에 기여해줘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이만만 하고, 이만하고. 집에서 통통하게 나오구나. 그러니까, 집에 그냥 통통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당차고 야무다니까. 요거는 갈치. 풀치, 아, 졸여먹는 거. 네, 방금도 해놓은 거. 그렇게 내려온 것도. 안하고도 있고, 서대도 있고, 우럭도 있고, 민어도 있고, 다 있네요. 병어도 있고. 다 직접 이렇게 고기 받아서 다 손질 직접 하셔서 말리시는 거죠? 고기를 국내에서 사와서, 그 냉동에다 보관해놓고, 그 건조기에서 말려서, 또 튀고. 아, 이모. 요거, 요거. 그 은저리를 이것도 따서 말려서 먹으러... 그냥 신기한 거예요. 맛있어요. 맛있게도 해놓으셨다. 그냥 졸였어요. 여기서 이렇게 생선 말리는 게 여기서 생선을 손질하셔서 뭐 바깥에다가 말리시는 게 아니고 건조기에다 깨끗하게 여기 생선을 하시고 여기 앞에도에 작업장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포에서 생선 경매하신 걸 앞에도로 가져가셔서 거기서 손질해서 건조장에서 건조한 거를 여기 가져오셔서 진공 보장하셔서 이렇게 냉장해가지고 판매를 하시니까 훨씬 더 위생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막 약도 같은 데다 해가지고 나도 이제 요즘도 그런 거 했는데 다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직접 이렇게 작업장이 있어서 깨끗하게 유통해가지고 하신대요. 믿고 많이 많이 주문해주세요. 이모들의 말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나 혼자 산다에 나온 가게들을 구경하면서 쇼핑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나래 다녀간 뒤로 이렇게 다 안 뚱뚱해요? 다 안 뚱뚱하더라고요. 박나래 이쁘고? 아, 나는 그렇게 이쁜지 몰랐어. 아, 진짜로? 얼굴이 요만해. 얼굴이 요만해. 아주 인형같이 생겼어. 아, 화장해서 그런 거 아니고? 아이고. 진짜로? 이쁘더란께. 이제 목포 와가지고 이제 해줬다고 그런 거 아니고 진짜로? 어, 나는 그렇게 이쁜지 몰랐다고. 이자모 얼굴 요만하더만. 근데 참 이모부가 이쁘더만. 이모는 저기 이모 가게에서 사가서 그런 거 아니라고 진짜로 그런다고. 아이고, 그건 우리가 몇 년 전에 영차마다 있죠. 네. 그 중에 그 프로도 내가 한번 했었거든. 이모가 MBC 고정이구만. 예? 이모 그러면은 박나래 갔다 온 이후로 관광객들 좀 여기 좀 많이 와요? 그렇지. 오, 그래요? 민어 붐이 일어났잖아요. 진짜로? 그러면은 박나래 씨한테 한번 고맙다고 하면 인사 한번 할까요? 고마워요 박나래 씨. 박나래 씨 고마워요. 박나래 누구요? 아무도 아닌데 그냥 목포 사람이에요. 아무도 아니에요. 저 갑자기 여기서 지금 박나래 된 기분인데 갑자기 달라는데 싱싱한 홍어 하나 썰어준다고 먹고 가라 해가지고 싱싱해요 이모? 저는 또 삭힌 거는 못 먹어가지고 싱싱한 거 한 점 썰어주신다고 하니까 색깔이 이것도 물 잘 뺐다 딱 보자마자 알겄다
제가 오늘 진짜 무슨 호강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땅 찍어가지고. 이모, 표정 이모가 만드신 거예요? 된장, 좀 섞었어. 그러니까 된장 맛 딱 나구만. 응. 확실히 물이 지금 살짝 빠져가지고 뼈도 연하고 냄새 하나도 안 나요. 맛있어요. 뭐 하나 더 먹어요? 네, 그냥 잡사. 되게 덥고 힘들었는데 이모 한 잔 먹으니까 힘이 나요. 진짜 맛있어요. 혹시 박나래 씨 오고 나서 이렇게 좀 방문객들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원래 휴가 여름 휴가 전에는 약간 비수기라 해가지고 네. 두문두문했는데 그 방송 보고 오히려 이제 그 파묘 코스래요. 아. 여행을 새벽 기차 타고 오신 분들 그 코스대로 가셔요. 당일치기 하는 그 똑같이 해가지고요. 네, 아. 오신 분도 많고. 네, 파묘에서 한번 오신 게 진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어마어마하게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경제 살렸다. 여기 있는 데서 일을 하여. 그래, 그래. 잘하는 거. 박나래 씨 덕분에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자, 박나래 씨. 고마워요. 진짜로 고마워요. 하는 것마저 기쁘고 너무 이쁘고. 홍어도 많이 풀게끔 해줘서. 아니, 민어가 아니면 장대하고 그래, 민어도 많이 풀고, 온게. 그래도 아니 그리고 진짜로 맛있으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몰랐는데 민어는 또 맛이 있어. 그지. 근데 이제 그거를 몰랐는데 박나래 씨로 인해서 또 알게 되니까 또 와주세요. 이모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이모들이 많이 팔고 있대요. 한 번 더 오세요. 한 번만 더 왔다 가주래요. 한 번 더 오세요. 아빠도 시간 내서 한 번 더 왔다 가면 좋지. 감사해요. 오빠가 너무 너무 아주 민어 때문에 아주 장가도 잘 됩니다. 고마워요 박나래 씨. 박나래 씨 고마워 덕분에 요즘에 많이 오라고 이상이야. 박나래 씨. 아 이렇게 좀 유명한지 몰랐어. 박나래 씨 고마워요. 박나래 씨 고마워요 짱짱이네. 나래 씨 고마워요. 나래 씨 고마워. 목포에 따라키 고마워요. 와주세요. 이모들의 입담이 또 구수하셔서 저도 모르게 목포 사람인데. 저도 홀린 듯이 또 쇼핑을 해버렸습니다. 클래스 해버렸습니다. 방송 이후 오랜 역사를 가진 목포 종합수산시장이 많이 알려지고 목포 특산품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늘어나 한복더위에도 시장 이모들의 얼굴이 밝아 좋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목포에 오시면 서해안 최대 수산시장, 목포 종합수산시장을 꼭 둘러보시기 바랍니다.